해보겠습니다. 장군이 더 쉬운 캐릭터 아닐까? 아, 근데 아까부터 자꾸 저거 유닛이 너무 별로다. 아, 아까 공장 먹고 좋았는데. 또 서술했다. 제거도 잘 되고. 건물 소리 안 되는 게 바임. 수도원 미리 지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돈 빨리 벌어서 시장도 사자. 목욕탕 레어카드일걸요? 노가다 극혐. 손가락 부러진다. 저런 카드 졸라 싫어한다. 농사 겁나 짓는다. 길만이 망했습니다. 시장. 아니. 노가다 카드 싫다고요. 전에 이거 그거네. 고래법이네 이거. 치즈 세 장을 획득합니다. 좀 쓰다가 곡물 손절하고 치즈로 바꿔야지. 원자는 유물. 이제 곡물 천천히 손절하고 치즈로 가야지. 치즈 러쉬. 근데 치즈도 나중에는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획득하는 골드가 알기 쉽게 표시되면 좋겠는데. 계산할 필요 없이 지금은 얼마 획득에 얼마 쓰니까 더하기 빼기 하듯이 계산하기 귀찮아. 밑바닥 도미니언. 벌집.
벌집 똑딱. 강어선 벌집 집. 경비병 살 거야. 야야야. 도와주자. 곡물 다 지울까? 시민 들어가잖아. 시민은 전투원뿐이다. 치즈러쉬. 왜 걔 유닛이 없냐? 상점에서 유닛 좀 줘라. 공격력 1을 얻습니다. 이제 방어선 확장하고 전리품 상자. 공격 카드를 한 장 획득합니다. 공격 카드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전설 카드를 획득합니다. 공장이 좋을까? 목욕탕이 좋을까? 투자! 그 말을 두 배... 야, 투자 미쳤네. 전설 카드 답네요. 벌집이 방어선 뒤에 있는 게 좀 아쉽다. 경비병 살 걸 그랬나? 수도원 사용 가능. 지금은 제거할 카드가 없는 것 같은데. 공격을 사자고요? 나 손가락 아픈데. 시장, 채광, 방패병. 넌 못 지나간다. 공장 언제 짓냐? 돈이 없네. 광전사 떴다. 폭파 이번엔 조심 좀 합시다. 킹패병. 곡물이 괜찮은 카드가 아니었을까? 적은 내부에 있다. 그래서 아군도 터트림.
낙세터. 아이 킹 킹장 빨리 진짜 돈 모아서. 지도자 능력을 상승시킵니다. 군사 카드를 강화합니다. 방패병 뿔. 뿔카는 두 배야. 좋네요. 판매. 공장 판매하면은 개꿀 아닐까? 소총병. 자, 빨리 폭탄님. 킹탄. 여기다 넣어야 돼. 버리 스턴 걸었어. 좋은 자를 획득합니다. 어, 사일런트 아니냐 이거. 어, 진짜 사일런트네. 두 장을 추가로 뽑지만 걸리는 시간이 5초 증가합니다. 진짜 사일런트네. 180 금화를 획득합니다. 야 잠깐만, 광전사 방패병 애들 앞으로 오고 경비병 놓고 판매로 159일도였대. 지금은 판매 잘 쓰면은 돈 엄청 땡길 수 있겠는데. 지금 사일런트 때문에 치즈 효과도 엄청 좋아졌어. 공장 짓고. 전리품 상자 어딨냐? 먹었네? 안 먹었네? 에, 뭐야 이게. 투척 지금 60딜 쓸 수 있는데. 위험할 때 좋겠네. 여기 11명 있고 여기 5명 있고. 방패병 다 죽었으니까 방패병 다시 만들어주고 경비병 여기다가 써주고 방어선도 사야되고 수도원도 사고싶고. 수도원은 하나 있으니까 됐고. 돈 모아서 방어선이나 또 만들까? 왼쪽에도 방어선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웨이브 오른쪽이지. 그러면은 지금 방어선을 옆으로 좀. 이게 빨리 저거 판매를 빨리 돌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없다. 킹패병들 카드 강화 효과가 되게 좋네요. 2백 더 같으면 비용도 2백이던데 인구를 덜 먹으니까. 얘들 옆으로 옮기고 판매랑 낚시터가 같이 잡혀야 되는데. 치즈는 지금은 좋을 것 같은데요? 사일런트 있잖아. 판매 올인할까? 방패병 3마리나 있으니까 하나 지우고. 투척 괜히 넣었나?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얼마 얻는다 바로 알려주면 좋을텐데 직접 계산해야 되는게 귀찮네. 치즈보다는 판매가 더 편하긴 하겠다.
프로링님 반갑습니다. 야, 왼쪽에 온다. 목욕탕 떴다. 목욕탕 살래. 450원이면 졸라 비싸네. 여기가 불타고 있냐? 잠깐만. 실내기만 불타고 있어. 농부 금화가 증가합니다. 전술카드 획득. 목욕탕. 터진다. 게임 터진다. 아니 폭탄 저거 우리 팀만 다 죽고. 잠깐만, 폭탄 개쓰레기인데 다 절대 안 집는다. 병신카드. 잠깐만, 게임 터졌다. 방패병, 경비병. 낚시터, 낚시터 안에다가 못 짓나? 판매. 잠깐만. 이제 치즈 팔고 판매로 돈 벌까? 양각인데 뭐 어떻게 하냐. 오른쪽에 방어선 남아있으니까 일단 오른쪽부터 방어를 할까? 야 이거 5짜리인데 이거 수리도 못하고. 야 이거 게임 터졌네. 잠만요, 게임 터졌는데 이거 양쪽에서 오면. 아, 뇌정지 온다. 쟤네들 힐러도 있어. 야, 얘네들 여기 있었어? 잠깐만. 야 이런 미친 저잖아. 아니 양쪽에서 오면은 내가 병력을 반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이거 병력 이동을 하면 안 되나? 병력 좀 반으로 나누면 되나? 아니 이 오라질 겜. 아니 방벽 깨지기 전에 수리 안 되는 게 제일 에반데. 아까 방벽 체력 8인 상태로 시작했잖아.
아까 도공 안 지웠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도공 안 지우고 치즈 지웠으면은 사일런트랑 시너지 봤을 텐데. 아쉽다. 클릭하는 거 손가락 아파서 싫어요. 집좀더 지어야지. 부동산 게임. 건물이 깨져야만 수리가 되더라고요. 그냥 웨이브 끝나면 불 비춰주면 돼요. 고래밥. 무기 빠따줘. 아니, 안본 방패병이야. 다섯, 둘, 여섯, 셋. 수도원 또 나왔네. 시장. 수도원. 김폐병. 자꾸 도공 서순하는데, 도공이 좋은 카드인데 자꾸 서순하니까 쓰기 싫다. 자괴감 들어. 아, 또 서순했다. 아니, 도공 자꾸 서순. 자꾸 서순해서 쓰기 싫어. 채광이다, 채광. 꿀도 개꿀인 것 같고. 꿀 쓰자, 꿀. 치즈랑 같이 쓰기도 좋고. 채광 코인. 아, 또, 아니, 이거 도공. 아, 도공 짜증나서. 아니, 도공. 도공 좋은 카드인데 자꾸 서순하니까 쓰기 싫다. 집 삽니다. 방어선 삽니다. 경비병도 사야겠다. 노동력이 없다. 아이고, 상점 갔네. 돈 없다. 방어선 늘리고.
꿀. 꿀꿀. 저거 보스 몹이지? 치즈를 지우자고요? 전설 카드. 공장이냐 목욕탕이냐. 목욕탕. 애들 좀 천천히 봐라. 뭐 지우지? 치즈 지울까? 상인은 몇 라운드마다 오는 거지? 군사카드, 군사카드. 아니, 저 놈의 방패병. 이제 도공으로 바꾸고 치즈는 다 지워야겠다. 치즈 빠이. 이제 꿀을 받고 도공으로 꿀 도공. 목욕탕 언제 해줄지. 노동력이 없네. 방어선 집. 건물세 건물마다 금화 6이면은 별로 못 벌지 않나요? 다섯 개여야 4골드네. 저건 되게 후반 카드 같은데? 방어선 짓고 치즈 지우고 제거 필요할 땐 제거가 안 되네. 유닛 떴다. 장갑 기사. 집. 집. 여기에 8, 5, 1, 여기에 10, 6. 목욕탕은 언제 지지? 좋은 자를 획득합니다. 경비병 한 장을 획득합니다. 경비병의 정확도가 증가합니다. 에임이 좋아지는구나. 제거. 치즈. 치즈는 손절했는데 그 치즈 대체할 새 치즈 대체할 새로운 자원카드가 없네. 또 서운했다. 도공 알려주는 기능 없나.
감사제. 이제 채광 키울까? 아까 채광 먹어서 채광 두 개 돌렸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상이 났어? 돈이 없는데 지금은. 집 좀 더 살까? 근데 이 장군 자체가 인구가 좀 나는 캐릭터니까 노동이 편한 거 아니야? 경비병만 지나치게 많아진 느낌인데. 제발 쓸만한 군사카드 좀. 곡창. 농장 건물 금화를 3배 증가시킵니다. 3배로 만든다는 거야? 아니면 3배 증가된다는 거야? 근데 나 농장 건물이 없는데. 돈 모아서 목욕탕 한번 지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애들 에임 좀 좋아졌네. 최대 체력을 증가시킵니다. 아! 불편. 목욕탕 빨리 지을까? 주사 맞아. 방패병이 모자란다. 아니 이거 어우 다행이다. 깨져서 다행이다. 저거 안 깨졌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하 세상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하나 지울까? 활쟁이. 활쟁이 지우면 인구 떨어지는데. 꿀 들어오면은 도공 쓰고. 아, 뭐야 핸드 꽉 찼어. 아니 유닛 좀 갖고 와. 100초마다 카드 한 장을 복제합니다. 이거 일시정지 없나? 킹패병. 손익분기 이제야 넘겼네. 선술집. 선술집으로 카드 늘리자. 저거 망치.
망치 든애좀 늘리자. 주사 맞아. 너, 큰 애, 너. 도공, 꿀, 채굴, 집. 더 많은 라인하르트. 목욕탕 저거 계속 핸들만 먹는데 지워버릴까? 아이, 목욕탕 언제 짓냐? 돈 한번 모을까? 한타임 돈 모으고 목욕탕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적들이 데모 버전인 걸 눈치채고 쳐들어올 거야. 이게 끝이구나. 그러면은 저거 목욕탕이구나 말이고 없구나. 아, 살려주세요. 야, 미친. 야, 방벽 순삭인데. 데모라서 여기까지구나. 설문 참여. 로그인해야 돼? 싫어요. 싫어요. 싫어. 로그인 안 할 거야. 예,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